네, 안녕하세요. 체질에 집착하는 한의사 박철진 원장. 한의사 김태현 원장입니다. 오늘부터는 MBTI와 팔체질로 유명인들의 인생을 리와인드 해보는 MBTI 인물백과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오늘 살펴볼 유명인 누구죠? 네, 바로 최근 넷플릭스에서 핫했던 지옥의 주연 배우 유아인 씨입니다. 유아인 씨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인 씨는 1986년생이고요. 본명은 엄홍식입니다. 대구에서 태어났는데 저도 대구 출신이다 보니까 유아인 씨에 대해서 더욱 정감이 갑니다. 2004년 반올림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데뷔를 했고, 2010년 성균관 스캔들로 그야말로 대세 배우로 급부상, 2014년 김희애 씨와 출연한 미래, 2015년 베테랑에 출연을 하면서 대중의 인기와 연기력 모두 주목을 받는 믿고 보는 배우로 자리 잡았죠. 2021년 넷플릭스 지옥에서 주연을 맡으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한몫에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배우입니다. 유현 씨의 MBTI는 INFP로 직접 밝혔습니다. INFP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먼저 가볍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I는 인트로버전, 내향이란 뜻으로 에너지를 내부에 집중한 사람입니다. 외부에 유행하는 게 뭘까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N은 인투이션, 직관이란 뜻으로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현재보다는 미래를 중시합니다.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분들이죠. F는 feeling, 감정이란 뜻으로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고 주관적인 성향을 의미합니다. 사교적이고 동정심이 많고 따뜻한 성향입니다. P는 perceiving, 인식이란 뜻인데 계획성이 떨어지고 순발력이 뛰어나며 변화하는 상황에 잘 적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INFP가 팔체질상으로는 금양체질인 경우가 가장 많죠, 원장님. 맞습니다. 원장님도 사실 INFP 유형이자 팔체질상 금양체질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직접 유아인 씨 진맥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팔체질인지에 대해서 확언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외모와 체형, 성격 유형의 특징상 저는 팔체질상 금양체질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만나 뵙고 팔체질 진단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INFP의 특징과 금양체질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미 채널에 제가 영상 올려뒀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유아인의 MBTI 성격 유형인 INFP는 이상주의자입니다. INFP는 자신이 지향하는 이상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팔체질상 금양체질의 특성과도 일치를 하잖아요. 네. 누가 뭐라 해도 자기의 신념을 지키고 자기의 이상향을 실현하려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좀 남들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유아인의 데뷔 1회를 통해서도 이러한 INFP의 특성이 이제 금양체질의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술고등학교 1학년 재학 시절 교문 앞에 캐스팅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작정 서울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미술고등학교를 조금 다니다가 자퇴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퇴를요? 네. 자퇴한 이후에도 부모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 고시원이나 소속사 기숙사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용돈 같은 거안 받았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인 통념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퇴를 막 해버린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이러한 독립적 태도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 해도 자기의 신념을 지키고 자기의 이상 향을 실현하려고 하는 INFP 성향에 해당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교를 자퇴한 이유에 대해서 밝히는 유한 씨 인터뷰를 통해서 INFP 특징 중 하나인 혼자만의 생각이 많고 내적인 성장을 중요시 여기는 타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한 씨가 자퇴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죠. 학교는 내 인생에 별 의미를 주지 못했다.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회의적인 학생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적인 성장과 가치를 중요시하는 INFP 유형인 유아인 씨에게 고등학교의 교육이 자신의 내적 성장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겠죠. 그렇죠. 저 같은 외향적인 체질인 분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외부로 돌리기 때문에 주변의 평가를 좀 의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퇴와 같은 판단을 내리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네. 유아인은 2004년에서 2005년까지 반올림 드라마에 출연하였습니다. 주인공 이용림과 사귀는 미술 전공 고등학생 역할을 데뷔를 하였는데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뜨거웠습니다. 팬카페 회원 수가 15만 명까지 증가할 정도였으니까요. 중요한 점은 이제 바로 이 이후의 행보이죠.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네. 특이하게도 유아인 씨는 반올림의 인기를 기록하고 고향인 대구로 내려가면서 연기 활동을 쉬게 되고요. 공백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귀 후에 유아인 씨에 대해서 물어봤겠죠. 왜 갑자기 이렇게 활동 중단했냐 했더니 갑작스럽게 찾아온 인기가 과연 내가 원했던 것인지 고민이 되고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일부러 작정하고 공백기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스스로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했다. 남들에게 비춰지는 내가 아닌 진정 나를 위하는 게 무엇인지 배우 유아인의 길은 어떤 것일까를 고민할 수 있었다 라고 하였는데요.
전형적인 INFP 특성이자 금양 체질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사례입니다. 네, INFP 유형 그리고 8체질상 금양 체질은 혼자만의 생각이 많고 내적인 성장을 중요시 여기는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면이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향적인 INFP 유형은 외적인 성장, 즉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감각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령 뭐 돈을 번다. 네. 어떻게 하면은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욕구나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반올림으로 인기를 굉장히 많이 받은 직후에 공백기를 가진다라는 의외 선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6년 독립영화인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로 영화 데뷔를 하게 되었고 좋지 아니한가에서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최강치로 결혼 못한 남자에 출연하는 등 좀 폭넓은 연기활동을 보여줬습니다. 2006년에서 2009년 사이에 많은 연기활동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대중의 인기를 크게 얻지는 못했던 시기였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2010년에 드디어 중요한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아, 바로 성균관 스캔들이잖아요. 네. 성균관 스캔들의 거로 문재신 역으로 출연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성균관 스캔들이 유한 씨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을 통해서 저도 이제 유한 씨에 대해 잘 알게 됐잖아요. 20대 대표 배우로서 큰 인기를 대중으로부터 얻게 되었고요. 이 배우로서의 유아인이 지닌 아주 고유한 이미지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팬층도 정말 많이 넓어졌죠. 그래서 성균관 스캔들 출연 뒤에 인터뷰를 보시면 또 유한 씨의 INFP 특성을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뭔가 펼치기 위해 그가 남부러울 것 없는 커리어를 쌓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매니저 말을 들었으면 더 돈도 많이 벌고 더 빨리 인기를 얻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은 포기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작품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고로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인터뷰를 보면 매니저 말을 그냥 따라가지고 현실의 인기를 쫓아가는 일반적인 선택이 아닌 유한 씨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작품들을 선택해왔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인기를 얻는 데 무려 8년이란 시간이 흘렀겠지만 아무런 작품이나 선택하지 않고 자신만의 내적인 가치와 신념하에 작품 선택해온 끝에 드디어 연기자 유한의 가치가 제대로 드러나는 성균관 스캔들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2011년에는 완득이라는 영화에 도완득 역을 연기했습니다. 아, 이 영화 되게 재밌게 봤는데 김윤석 씨와 호흡이 굉장히 좋았던 영화잖아요. 맞습니다. 김윤석 씨가 저희 대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아주 감명 깊게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유한 씨는 V1 영화상에서 처음으로 남우 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되었어요. 근데 사실 완득이가 당시 대중들이나 평단에서 생각하기에 굉장히 좀 의외의 선택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죠. 왜 그럴까요, 원장님? 이거 왜냐하면은 직접 성균관 스캔들로 메가 히트를 기록했기 때문에 당연히 트렌디한 로맨스물의 남주를 맡을 것으로 예상했으니까요. 그죠. 네. 그런데 완득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는 유한 씨 인터뷰를 보면서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면서도 규칙과 룰을 좋아하지 않는 INFP 유형이자 금양체질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부담이 되긴 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의 진로를 깨고 싶기에 도전했다면서 성균관 스캔들 이후 사람들이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를 깨면 더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연기 변신 그런 거창한 말보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연한 순서를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INFP 유형이자 금양체질은 규칙과 룰을 뭐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조금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뛰어난 유형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것보다는 새로운 방식을 좋아하는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연한 순서를 따르고 싶지 않았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2년 드라마 해시언왕에 출연, 2013년 장옥정 사랑에 살다에 김태희와 함께 출연하였으나 큰 흥행을 기록하지는 못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2013년 영화 깡처리에서는 단독 주연을 맡게 되었는데요. 만족스러운 흥행 성적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 시기가 유한 씨가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20대 남자 배우 중에서 손꼽힌 연기력을 보여줬긴 하고 독보적인 이미지를 만들긴 했습니다만 흥행 면에서는 다소 좀 주춤한 것이 사실이었죠. 이때의 유한 씨 인터뷰를 보면 굉장히 내향적이고 사색적이면서도 자기 반성적인 INFP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나한테 질렸다. 관객들도 나한테 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 많은 작품을 한 건 아니지만 아무리 다른 작품을 하려고 해도 자꾸 내가 좋아하는 걸 하게 됐고 그런 내 자신에 질렸다. 단순히 캐릭터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연기 스타일이 일관성이 생긴 것 같았다. 뭔가 변화가 필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정말 때는, 네. 생각이 많다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잼도 생각이 많습니까? 네, 저도 정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절치부심했던 거죠. 2014년에 김혜 씨와 함께 출연한 밀회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대중의 화제성과 평단의 호평 이런 거 모두 다 얻게 됐잖아요. 네. 이때 유한 씨가 연기한 남자 주인공 이선재 역이 천재 피아니스트
캐스트 역할이었는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우 연기력이 너무 대단하다 완벽한 연기를 선보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유아인 씨 실제 성향인 INFP 유형들이 뛰어난 예술가 혹은 천재성을 발휘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선재 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더욱 뛰어난 연기를 선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유아인 씨는 미래에 대해서 적극적인 애정을 표현했는데요. 순수하고도 평범하지 않은 20살인데다 예술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간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유아인 씨 자체가 섬세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INFP 유형이다 보니까 이 섬세하고 순수한 천재 피아니스트 이선재 역할이 정말 잘 맞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베테랑에서 드디어 1,000만 뷰를 했죠. 아, 조태호 역을 맡아서 역대급으로 손꼽히는 훌륭한 악역 연기를 보여줬잖아요. 저는 베테랑을 한 최소 5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언제 몇 번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OCN에서 할 때마다 봤기 때문에 저도 최소 그 정도는 본 것 같습니다. 그죠. 아, 볼 때마다 유한 씨 연기에 여러 번 감탄을 하잖아요, 저희가. 맞습니다. 이 베테랑의 조태호 역에 출연하게 된 일화에 대해서 류승환 감독의 이야기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조태호 역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받아든 다른 남자 연기자분들은 조태호에 대해서 어떤 캐릭터인지 설명해 주세요. 좀 상세하게 이런저런 설명들을 상세하게 해줄 것을 요구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유한 씨는 시나리오를 쭉 그냥 읽어본 다음에 별말 없이 다 있다가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 너무 복잡하네요, 감독님. 그냥 한마디로 조태호는 나쁜 놈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INFP에서 발달한 직관 기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화이죠. S 감각 유형들은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져가면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직관과 인식이 발달한 INFP는 캐릭터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이후에는 정통 사극인 사도에서도 사도세자의 어둡고 깊은 감정을 정말 제대로 보여줘서 청룡 영화상 나무주연상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아,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슈퍼로 발돋움한 2015년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볼 수 있겠죠. 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는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인 이방원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순수하면서도 혈기 넘치는 소년 이방원의 모습에서부터 욕망과 광기를 폭발시키는 모습 그리고 왕위에 오른 뒤에 끊임없는 고뇌를 하는 모습까지 이방원 캐릭터를 너무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죠. 그래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백상예술 대상에서는 남자 최우수 연기상까지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겠죠. 2018년 이창동 감독님의 버닝에서 엄청난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INFP 유형 자체가 감수성이 풍부, 사려가 깊은 성향인데요. 버닝에서 유통회사 알바생이자 작가 지망생이며 섬세하고 예민한 청년 이종수 역을 맡았습니다. 이 유한이 맡은 이종수 역할은 감정을 숨기는 데 있어서 좀 극단적인 인물이었잖아요. 대사도 뭐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이 작가가 꾸민 대학 졸업생이 복수심에 불타는 스토커가 되어가는 과정을 정말 이 절제하는 연기를 통해서 선보였는데 저는 굉장한 연기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유한이 내향적인 INFP 유형이기 때문에 절제된 연기를 해야 하는 이종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완벽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유아인은 칸 영화제에도 초청받게 되었고요. 뉴욕타임즈 선정한 올해의 배우 12인에도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참 정말 대단한 영화였습니다. 네.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려요. 네. 자, 그리고 2021년 현재 넷플릭스 지옥을 통해서 전 세계인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지옥에서 유아인은 새진리회의 정진수 의장 역을 연기를 했는데요. INFP의 특성 중에 종교인분들이 좀 많다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죽으면 사후세계는 어떨까? 신은 존재할까? 우주에는 어떤 생명체가 있을까와 같은 깊은 생각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분야에서 종교인, 목사, 전도사 등이 굉장히 많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러한 INFP의 특성상 유아인 씨는 정진수 역할을 잘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종교단체의 의장 역을 너무나 잘 소화하는 모습 그리고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끝없는 고민을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흡입력 있는 연기를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유아인 씨가 연기를 했던 여러 가지 작품 활동에 대해서 함께 살펴 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신들린 듯한 연기를 보여준 그런 배역들은 INFP 유형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배우들은 아무래도 자신의 성향과 잘 맞는 그런 배역들을 연기를 할 때 배역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완벽한 연기를 보여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ESFP나 뭐 ESTJ 이런 성향의 배우들은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캐릭터들을 연기를 정말 완벽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UI는 주관이 뚜렷하고 까칠하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죠, 사실. 네, 네. 그래서 기획사의 틀에 갇히지 않고 자기 주장이 확실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서 SNS상에서 자기 발언을 거침없이 하기 때문이죠. 이는 좀 INFP의 전형적인 특성에 해당하기도 하는데 규칙과 룰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인식 기능이 발달할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사의 틀에 갇힌 걸 좀 싫어하고요.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내비치는 것이죠. 또한 이제 내향과 직관이 결합되면 지금 현실의 일상생활보다는 좀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안이 지닌 가치에 대해서도 남들보다 좀 깊게 생각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UINC의 이 같은 특성들이 사회나 정치 전반에 대해서 SNS상의 어떤 활동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SNS상의 직설적인 화법 때문에 버릇없고 거만한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사실 INFP는 예의 바르고 친절한 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내향적 속성이기 때문에 말할 때도 조심스럽고 말투도 절제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F 감정형이기 때문에 이해심과 배려심이 많고 남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며 친절하고 다정합니다.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자면요. 낯가림이 좀 심하다. 그렇지만 온화하고 따뜻한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 관계도 좀 좁고 깊게 사귀는 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일단 깊은 인연을 맺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을 해나가는 거죠. 유한씨도 이러한 전형적인 INFP 유형의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함께 작업한 분들에 의하자면 유한씨는 뭐 섬세하고 세심하다. 또한 조금 내성적이고 낯을 가리는 편이다 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친해진 사람들과 굉장히 깊고 오랜 인간관계를 맺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UINC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SNS의 직설적인 화법과 달리 실제로 만나보면 솔직하고 따뜻하고 배려심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INFP의 특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INFP 유형은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술가적 기질이 매우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UINC도 다양한 예술활동을 하는 것으로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 자타공인 패셔니스타로 유명합니다. 스튜디오 콘크리트라는 아티스트 그룹을 2014년에 결성했습니다. UI는 이 스튜디오 콘크리트라는 아티스트 그룹의 공동대표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을 하고 있죠. 이 스튜디오 콘크리트는 뭐 잡지의 발간, 사진전, 회화전, 인테리어전은 물론이고 뭐 가구 디자인, 전시회, 패션 디자인 및 티셔츠를 출시하는 등 정말 다양한 예술활동을 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 UINC에 대해서 MBTI INFP 관점에서 분석해보았습니다. 이러한 INFP는 말씀드렸다시피 8체질상으로는 금양체질인 경우가 많은데요. 8체질은 아무래도 성격 유형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생리, 병리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 8체질은 확진을 해야 확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UINC가 어떤 체질인지 아니면 실제 진짜 저희가 추정했던 대로 금양체질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가 유한씨를 뵙고 그런 기회가 온다면 꼭 팔찌를 진단을 제대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유한씨가 이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유한씨 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유한씨에게 추천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네. 예, 진료를 빼고 예, 서울에 올라가서 예, 유한씨에게 팔찌를 진단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체질에 좀 적합한 식생활 그리고 체질에 맞는 건강식품 등을 통해서 저희는 유한씨가 오랫동안 팬들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연기를 선물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가 주목하는 대배우 유한씨가 더욱 사랑받는 배우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번 유한씨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